7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고 싶어요? 75 손에서 분해하면 얼마? 75 3 25 6 3 5 15 그치? 25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똑같이 두 묶음으로 나눌 거야? 네. 3 하나 주고 5 하나 이렇게 주겠지? 네, 부족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똑같이 되면? 3이 하나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3. 3을 곱해주면 뭐의 제곱이 된다? 15. 15의 제곱.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720 가지고 놀 거야. 720. 자, 14번입니다. 720을 가능한 작은 자연수로 나누어서, 얘들아, 곱한다는 거는 뭐를 추가한다는 얘기야. 그치?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나눈다. 나눈다는 얘기는? 똑같. 추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720은 720을 어떤 수로 나눠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은 거야? 네. 야, 그러면 720 손인수 분해 해봐야겠지. 그치? 720 손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자. 720 얼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두 문구로 나눠 볼 거예요. 예. 이쪽에 뭐 2, 2개 2개 똑같이 나눌 수 있지? 3 하나, 3 하나 나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 하나 여기다 이렇게 줄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지금 뭐로 나눈대요. 나눈대.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겠지? 5를 빼요? 그럼 여기는 5가 하나 없어지면 짝이 딱 맞겠네? 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B의 제곱이야. B의 제곱에서 이 B는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지. 네. 봐봐, 얘는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요거를 전체를 몇 번 곱한 거다? 두 번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